안녕하세요. 홍박TV 락스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 처방을 해봅니다. 집에서 가깝고 자주 가는 아라뱃길로 왔어요. 여기 정말 시원한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화장실이 아주 깨끗합니다. 급동계 처방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무시동 히터를 켜면은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이 서큘레이터 선풍기로 밑으로 바람을 향하게 해서 공기를 순환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밑에가 덜 추울 수 있어. 이걸 안 켜면은 위에는 따뜻한데 잠자는 공간 밑에는 춥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차 실내에 위에 온도하고 아래 온도 차이가 거의 8도에서 10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온도계를 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도 차이면 꽤 크거든요. 아무리 무시동 히터를 세게 틀어도 바닥 쪽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거든요. 발이 시려울 정도로 춥더라고요. 좀 해보니까. 저 TV는 제가 직접 사가지고 다이를 해서 만들었어요. 아, 저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TV 모니터는 저거는 24인치입니다. 처음에 32인치를 달았다가 너무 커서 의자에 앉아서 보면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커서 딱 24인치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24인치로 달았고 스피커도 따로 달았어요. 이게 차체 스피커는 이렇게 키면은 미차의 그 안에 밑에가 있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엄청 이 시끄럽게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달았고 TV는 리모컨으로 켜게 되면은 스마트 TV거든요. 잘 때 누워서 영화 보면 딱 좋지 딱. 왜냐면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인터넷 뭐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잡고서 지금 테더링 안 잡고 모바일 핫스팟을 켰어요. 이게 되면 여기에 지금 TV가 보이시는지 여기가 지금 이제 잡혔죠. 와이프가 잡혔습니다. 와이프가 잡혀가지고 리모컨으로 유튜브를 틀면은 이렇게 나오고
27도. 얘는 35도. 바다 온도는 14도. 야, 거의 13도 차이가 나네. 바다 온도하고 상부 온도하고. 와.